그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둡고 적막한 세계에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되고 불어나서 세계의 생물이 태어났다. 그들은 물론 인간이 아니다. 또한 동물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기 흉한 그들의 몸통 속에는 정의의 피가 숨어있다. 그 생물,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요괴 인간이다. 소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역시 대단한 곳이군.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저택이 만수돌 박사를 만나야 하는데. 응? 묘지가 있군. 이런 곳에 묘지가 있다니. 대체 이 묘지들은 어떤 사람들이 묘지일까? 예? 어? 그래서 미안하네. 이것은 나의 실험이다. 실험이라고? 그렇다. 그런데 실패했으니 다시 해봐야겠다. 당신은 누구예요? 미치광이 만수돌 박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뭐라고? 만수돌 박사? 오, 당신이었군. 나는 고렘이요. 고렘? 나는 모른다.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을 만나려고 먼 곳에서 왔어. 너는 나쁜 놈이지. 좋다. 얘기나 들어보도록 하자. 나는 선천적인 악인이요. 나는 은행 강도나 살인도 했지만 그보다 더 욕심나는 것이 있어. 난 내 명령대로 움직이는 부하가 필요해. 날 배반하지 않고 살인도 태연하게 하는 강한 부하라야 하오. 그런 인간을 만들어 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미치광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세포를 갖고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박사이야. 돈은 내게 쏘. 얼마를? 얼마든지. 좋다. 만들어 주지. 잘 됐군. 이런 걸 바란다. 나는 어떤 도시에서 이 여자가 싸우는 것을 봤어. 그때의 사진이야.
이런 여자 부하가 필요하오. 알겠다. 그런데 얼마를 내겠나? 만들어주겠나? 5천만 원이면 어떤가? 바보, 그런 푼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거절하겠다. 좋다. 7천만 원을 내겠다. 아니 8천만. 선심 썼다. 1억을 내겠다. 그 이상은 벅차다. 1억 정도면 참아주지. 만들어주겠나? 만들기로 한다면 최고의 것으로 만들지. 악인으로도 손색없는 최고의 악인을. 완성했구나. 응? 에? 소리를 내면서 아미노산 분자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모양이구만. 곧 만들어질 것이다. 만수돌 박사, 나이요. 고래미요. 약속한 것을 받으러 왔다. 만수돌 박사, 고래미요. 큰 소리 내지 마라. 오, 만수돌 박사. 오늘이 약속한 날이요. 알고 있다. 자. 아주 꼭 닮았구만. 어때? 마음에 드네? 황홀한 걸작이요. 예전 자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야. 무엇이든 내 명령을 듣겠나? 무엇이든 따르진 않는다. 나쁜 짓밖엔 하지 않는다. 아, 마음에 든다. 난 나쁜 짓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럼 약속한 돈을 주겠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잘도 속아 넘어가는군 이 미치광이 박사. 시가 먹을. 원통하겠구나 미치광이 박사. 나는 너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널 만든 것이야. 잘들, 지금부터 너는 내 부하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제일 먼저 현금 수송차를 습격한다. 왜 그래?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아, 이봐, 무슨 일이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부잣집을 덮칠 것이다. 다음은 어디로 가죠? 입 다물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제기래. 한 번 더 해보자. 어? 어라, 베라다. 베라가 왜 저 차 안에 타고 있지? 이상한데? 그래, 뒤를 한번 밟아보자. 알겠지. 신속히 일을 해줘야 한다. 어? 강도다! 은행 강도다! 강도야! 에? 베라가 은행 강도라고? 큰일 났다. 뱀에게 연락해야 되겠어. 베라는 바보야. 바보! 무슨 일이냐? 베라가 은행 강도를. 내가 은행 강도라고? 어, 베라. 잠꼬대 같은 소리. 내가 어떻게 은행 강도를 해? 어, 정말로 베라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었어? 여기 있었어. 베르를 기다리고 있었지. 정말 이상하네. 틀림없이 베라였는데. 베라는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은행 강도가 어쨌다는 거냐? 저 베라와 똑같은 여자가 두 남자하고요. 뭐라고? 뭐야? 침착해라. 하지만 누님 저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 아니 저 그렇지만 총을 집어넣어. 누가 보면 수상하게 생각한다. 에이 이제 총을 집어넣으랬잖아. 약간 흥분하시는군요 누님. 시끄러. 어휴. 너희들이 나를 깔보는 모양이구나. 잘 들어. 이번 은행 습격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난 고렘 두목의 첫 번째 부하다. 잘 기억해둬라. 내가 잘 해치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찰이 있을 턱이 없지. 여자라고 깔보며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리 자취를 감추지 않으면 귀찮아진다고. 비터, 큰 길을 벗어나서 산길로 들어서라. 알고 있습니다, 누님. 경찰을 아주 교묘하게 따돌렸구만. 겨우 한숨 돌리고 나니 배가 고프구만.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자. 어,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고렘 두목이 기다리겠군. 이번 은행 습격도 성공했으니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으아! 아니, 어! 괴물이다! 저게 뭐지? 좋다! 내가 괴물의 정체를 밝히겠다. 총을 이리 줘! 이제야 알겠군. 베르가 혼동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어, 넌 누구냐? 나 말인가? 나는 베르라고 한다.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지. 뭐라고? 특히 너는 그냥 봐넘길 수가 없다. 아이고 스마시 어떠냐 이 괴물아. 날 깔보지 마라. 감히 날 총으로 쏘다니. 널 죽여버리겠다. 헛소리 하지 마라. 죽어라 이 괴물아. 잡아가자.
실세 피하자. 목숨을 나타내는 건. 왜 우릴? 피터, 피터, 오이스터, 오이스터. 결국 너 하나만 남았구나. 두고 보자. 빌어먹을. 어? 수구를 덜어주는군.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으니까. 왜 나하고 똑같은 여자가 생겼지? 또 이 액체는 뭐야? 그럴지라 일이 끝난 모양이군. 어! 뱀! 그런데 이렇게 꼭 닮은 인간이 있다니.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액체가 되어서 녹아버렸어요. 에이씨, 액체를 변해. 벤, 저기에 이상한 집이 있어요. 저 집은 악당들의 은신처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나 보군요. 베라와 베르는 저 집을 조사해봐라. 혹시 악당의 두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부터 집 주위를 살펴보겠다. 베로, 가자! 어? 그 액체 냄새가 나는데. 더러운 방이군. 여기서 뭘 만들었지? 이렇게 거울에서 보면 인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어째서 요괴가 됐지? 베러, 숨어라! 왜 숨어? 빨리 숨으라니까! 왜 그래? 쉬, 누가 오고 있어? 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조금 전에 처치한 악당들의 두목이다. 두목이라고? 잘 봐라. 나쁜 짓 하는 놈은 그 마음이 얼굴과 몸에 잘 나타나 있어. 저런 놈은 아주 조심해야 돼. 분명히 여기에 사람이 들어온 낌새가 있는데. 무서운데. 자, 달아나자. 빨리. 아니, 너는 누구지? 나는 인간이 아니겠지. 만수달 박사가 만든 요괴가 틀림없어. 좋다, 죽여주고. 저, 기다려봐요.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나는 베로라고 한다고요. 아무리 달아나도 소용이 없다. 자, 이 맹랑한 요괴야. 살려줘, 베라! 약한 아이를 괴롭히다니! 언젠가 본 적 있는 그 여자로군. 그렇다면 이 꼬마와 한 팽이나! 베라, 숨어라!
저 남자를 살려두면 인간에게 해가 되겠지.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겠군. 왔구나! 너의 부하들은 모두 죽었다! 뭐야, 죽었다? 나와 비슷한 가짜를 이용하다니 너 같은 악당은 죽어야 한다! 야! 안 되겠다. 베라! 억울하다, 저 악당을. 안 돼, 베라 달아나야 해. 물에 타 죽어. 안 되겠. 아, 베라, 베라.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이 타도 상관없다. 요괴들아 모조리 불에 타 죽어라. 저택에서 그 여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인간을 만들 수 있다니. 사라진 그 여자는 아마 인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지금에 와서는 밝힐 수가 없게 됐어. 혹시 우리도 저 저택에서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리의 몸속에는 정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악을 멸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도록 창조됐다.